오늘 만나볼 차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모델 Y는 어떤 매력을 갖고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담아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닛을 열면 엔진 대신 작은 트렁크가 자리 잡습니다. 앞에 있어서 트렁크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프론트와 트렁크의 합성어죠. 도어 잠금 해제는 카드를 이용합니다. 비필러에 카드키를 가져다 대면 잠금이 해제되죠. 그리고 이 카드를 센터 콘솔 위쪽에 올려놓으면 출발 준비는 끝! 인테리어는 모델3와 같습니다. 아주 미니멀하죠. 대시보드 위엔 운전대와 15인치 디스플레이가 전부입니다. 시트는 제법 푹신합니다만 천연 가죽은 아니에요. 테슬라는 비건 가죽만을 써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에도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의 아쉬움을 잠재우기 위해 두 개의 패널을 달았습니다. 버튼을 최소화하다 보니 소소한 기능마저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작합니다. 텔레스코픽 운전대도 이렇게 다이얼을 굴려 조작하죠. 사이드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글로브 박스도 터치를 해야 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모델 Y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목적지는 원주 슈퍼차저 스테이션으로 정했습니다. 시동 과정이 따로 없으니 기어 레버를 당기면 바로 출발입니다. 조용하고 매끄러운 출발. 전기차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분위기부터 다르죠. 조금 아쉬운 건 회생 제동이 조금 세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급격히 떼면 순간 울컥합니다. 처음엔 그 느낌이 다소 이질적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달립니다. 보세요. 모델 Y는 세단과 SUV를 구분할 정도로 섬세하게 차의 주변을 감지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도 들어갑니다. 물론 열선 시트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하나하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통풍 기능은 없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아이패드를 다루듯이 조작합니다. 모델 Y의 음향 수준은 나쁘지도 그렇다고 썩 고급스러운 사운드는 아닙니다.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거리 여정에선 오토파일럿이 아주 쏠쏠하죠. 기어 레버를 두 번 딸깍이면 손과 발에 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춘 여러 차를 타봤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정말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전기차는 늘 주행 가는 거리가 불안하잖아요. 테슬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로를 탐색하면 목적지까지의 예상 배터리 잔량까지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에너지 소모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죠. 이제 목적지가 보이네요. 배터리 잔량은 미리 예측한 대로 27%가 남았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국 33곳에 슈퍼차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충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전기기에 플러그를 꼽듯이 간단하게 충전기를 꼽아주면 됩니다. 전기차는 연료주입과 달리 충전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모델 Y에 들어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휴대폰이 아닌 이 대형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넷플릭스, 심지어 게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의 경우 이렇게 직접 운전대와 가속 페달을 조작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잠시 쉬어도 좋겠죠? 모델 Y는 모델 3와 달리 뒤쪽 전체가 열리는 해치 도어를 가졌습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깊은 수납함도 있습니다. 또 버튼을 눌러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널찍한 차박 공간이 드러납니다. 성인 남성이 누워도 괜찮을 공간입니다.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80%까지 충전하는데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 경우 27%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테슬라 모델 Y. 국내 전기차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